안녕하세요. 그대는 왜 행복을 못 찾고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제3회차 정암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노력하여 이루었을 때의 보람, 자신이 꼭 해내야지 하는 사명감, 그리고 성실함이 몸에 밴 사람은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없는 즐거움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1장 삶의 숨결을 따라서 첫 번째 세상이 불공평해요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상이 불공평해요. 사람을 속이고 인간의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부귀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늘의 이치와 순리는 속이지를 못할 것이다. 요즘은 세상이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요. 아마 지구가 돌아서 그러는지 얼마 전 모 방송 프로의 좌담회에 나온 모 교수님 말씀 중에 하나이다.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듣지 않아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는 아닌 듯하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대가나 보람은 저만큼 도망가 있고 부모 형제의 인연보다는 사회적인 출세나 체면, 지위, 명예를 위한 아집이 팽배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한 목적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대인들의 사고관, 내면적인 인격 가치보다는 걸치고 다니는 옷값이나 타고 다니는 차량의 가격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여 어느 날엔간 날개를 달고 날아갈 하찮은 권력이나 명예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난다. 이것은 물질이나 명예의 만능주의 사상이 빚어놓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질서정연한 삶의 방법과 논리가 있더라도 돈이나 권력, 명예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아닌 인간의 취급을 받는 현실이 만들어 놓은 소산이 아닐 수 없다. 대전소년원의 분류심사원 정신교육 시간에서의 일이다. 여러분들 지금 수원이 무엇이지요? 집에 가는 것이요? 여러분들 불만은 없나요? 세상이 불공평해요. 왜? 돈 있고 끝발 있는 애들은 다 나가고 힘없는 우리들만 잡혀왔어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는 현실이 왠지 떳떳하거나 편안하지만은 않다. 더구나 얼마 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한 법규를 지키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규를 어기게 된다는 방송 보도를 들었을 때에는 실로 할 말이 없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며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조용히 살아가리라. 비록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보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해 가고 있으리라. 나는 이런 분들께 진정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스님께서의 세상이 불공평해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자께서는 성현지미, 부성현지약, 소인반시라. 성현은 남의 아름다움을 도와 이루게 해주고 남의 약한 점을 선도하여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지만 소인은 그와 반대니라 하였고,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닫힌 마음으로 무한한 삶의 진실을 어찌 깨닫겠는가 하였는데, 우리 불자님들 자기 자신의 수치로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제3회차 정암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